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그 미국의 FOMC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많이 완화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실시할지 그리고 연내 3회를 인하할지 6회를 인하할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6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 조금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전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올해 1월에 있을 FOMC가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에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국내 업체들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해 했다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치주, 저 PBR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금리 인하 관련 그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그 업체로서 당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주가 역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가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이 10조가량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단 웹툰 관련 모멘텀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